요 원리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를 보십시오. 손으로 이걸 한번 감싸보세요. 꽉, 꽉, 꽉 잡아보세요. 꽉. 자, 내가 잡아볼게. 잡으니까 안에서 뭐가 막 올라가요. 그죠? 뭐 위로 올라가. 예, 올라가요. 왜 올라갈까요? 내 손으로 따뜻하게 에너지를 가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런데? 무슨 장치가 없어요? 장치가 없어요. 손의 에너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요. 따뜻한 손으로 움직이면 훨씬 더 빨리 올라가죠, 그죠? 아, 진짜 그러네. 네. 예. 올라가고 좀 따뜻한, 막 군수처럼 솟아. 정말? 그럼 저 일을 더 따뜻하게 해보세요. 손의 에너지가 저걸 한 거예요. 막 끌어요? 그런데? 얘는? 밑을 따뜻하게 해도 올라가는데 위를 차갑게 해도 올라가. 밑에 손을 안 댔잖아. 예. 그 대신에 머리가 젖어 있어요. 머리 젖어 있으면은 물이 증발하면서 온도를 낮춰주잖아. 예.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에테르라는 물질인데, 예. 알코올 계통이에요. 예. 그래서 30도만 되면 끓어. 그래서 위에 젖어 있으니까 응축이 돼버리고, 아래는 끓어가지고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손 대신에 붙은 것이 공기야. 공기가 이것을 가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에너지로 작동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걸 멈추놨다. 예. 멈추놨는데도 움직이면은 누군가 움직여준 거예요. 그죠? 그쵸. 자, 조금 전에 멈추놨는데 이게 다시 움직일까요? 움직일 것 같은데요? 움직일 것 같죠. 그러면 누가 그걸 움직였느냐 생각하면 돼요. 공기. 거예요. 공기가. 대박이다. 그래서 여기 공기 엔진이에요. 거기다가 미치겠다. 이걸 연결해놓으면 전기가 생산되는 거야.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얘는 이제 사람의 인력이 필요한 거고. 예. 얘는 그냥 공기가 없어도 되잖아. 혼자 일을 하는 거죠. 그럼 두 개를 붙여놓으면 지 혼자서 전기를 생산하겠죠. 그렇죠? 와, 나 미치겠다. 와, 이거 너무 재밌다. 제목은 공기 발전기 기술로 전력망으로부터 완전한 자유 실현. 주남식 주식회사 NON 그리드 회장 이게 계십니다. 간단하게 지금 지구는 0.01%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공기 발전기는 상용화만 되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계 각국의 이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우리 지구인들의 해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남식 회장님의 소식을, 그분의 정보를 좀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구인들이 행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바로 홍익인간 이념이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요?